대리인을 통해서 조문도 보내던 사이였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근데 잠시 후 영국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그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아니 그거 타이거 맞지 않느냐? 예. 맞지 않느냐?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만 해도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말 호위대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렇게 3.2km와 내고가이시까지의 직진입니다. 됐어요. 그렇죠. 노상강도가 어떻게 보면은 깡패는 직업인데 네. 이제 노상강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뭐 나쁜 짓이라기보다 그 눈 뜨고 당했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지금 검찰 조사에서 좀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 내가 이제 당했다는 이미지 그리고 자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도 좀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노상강도 이런 표현을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깡패냐 노상강도냐 뭐 진짜 사실 정치권의 용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한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장인찬 최고위원님 이 노상강도 발언이 오기까지 민주당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명백하게 기억하는데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가 열렸을 때요. 김남국 의원 등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아니 김성태 전 회장 깡패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책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이었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준 당사자로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노상강도를 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아 정치권 참 일관성이 없구나. 그리고 신뢰도 의리도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재판은 돈을 준 실제로 돈이 나온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진술을 다 하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것만으로도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어찌됐든 그동안 방탄 국회 논란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 조끼를 벗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다가 혹시 10월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른바 10월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대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며 그야말로 안주거리입니다. 픽션인데 네. 뭐 지어낸 얘기인데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뭡니까? 아, 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1km 앞 오른쪽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자, 입구로 진입하세요. 사퇴설. 지금 당대표가 10월에 사퇴한다. 이거 3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찌라시 수준의 저거라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논의조차도 뭐 거론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저게 진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수해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런 여당 쪽에서 좀 흘린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10월 사퇴설은 정말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간다. 다음 총선 때까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명락 그 이재명 대표랑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회동에서도 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실정에 맞서서 당이 단합하고 혁신하자라는 얘기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땡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면 땡큐라고 했는데 짧게만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500m 앞 오른쪽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00m 앞 오른쪽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6, 7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 평론가 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지금 여당의 지도부와 뭐 교류가 있거나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아마 민주당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저희는 이 10월 사태설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잠시 후 오른쪽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일찍하니까 다 선배님네. 언론 입장에서는 10월 사태설 나오는데 하고서 그냥 넘어갈 일 있겠습니까? 다음은 누군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취재하고 싶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평론가를 잘 알지만 정말 민주당 분들이 폄하하듯이 뭐 술 먹다 한 얘기다 안주다 뭐 이렇게 폄하할 이야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민주당 의원 한 40여 명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차기까지 K라는 1km 내곡 터널 진입입니다. 당연히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기도 했고 물론 이제 뭐 어떤 의원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취재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일단 저 지도부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600m 내곡 터널 진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누구다 몇십 여 명이다 이런 윤곽은 드러나지 않는데 일단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아이디어로 제공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짧게요. 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이른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화 대사 중에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네가 떠나라 당신이 떠나세요 민주당 네. 네, 지금 당의 화학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 네. 단합이란 말을 강조했어요. 네. 그리고 도덕성 회복을 강조한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년 총선 때까지 민주당 강판은 내가 지키겠다 3.4km까지 직진입니다. 계속 그랬었고 그 전까지는 뭐 분당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다가 이제 김남국 리스크, 송영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그래도 비명계가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걸리면서 이 내용이 약간은 지금 좀 잦아든 상태예요. 예, 그렇군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도 사실상 버거운 민주당에 이번에 또 다른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화가 날 만한 얘기입니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노인들을 폭 겨냥해서 미래가 짧아요. 미래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표씩 똑같이 줍니까?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고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2km 앞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은 내가 사서 내만 구말린데 앞길이 창창한데 근데 그걸 합리적이라고 또 생각을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왔는데 1km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바닷가에서 청년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노인의 투표권 경중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예. 이런 취지의 말을 하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600m 앞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똑같이 표결을 하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남은 기대 수명이 다르다고 해서 청년과 여태까지 나이 든 사람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 여태까지 이런 건 상관없고 우리는 과거고 미래만 있어. 역사가 미래만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본인의 의도는 뭐 미래 세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아니 아이가 왜 할아버지랑 나랑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전부 다 단체 측이 뭐냐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청원해가지고 여자 잘라버려야 되죠. 국민의힘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민주당의 1km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합니다. 물론 지금 이 단어나 이런 내용들이 본인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의 얘기를 강조하려다 생긴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왜 남에게 상처까지 줍니까?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뜻을 강조하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른바 어르신들에 대한 폄하 DNA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여기 이쭉 나오실 분들 다 노인을 폄하하면서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은. 또 들고 일어나게. 근데 노인이 그냥 듣고 기분 없는데. 좋겠습니까? 상처 받았거든요. 야, 너무 잘 잘랐다 그러지? 왼쪽 봐봐. 그러니까 샹젤리제가 이렇게 자르더라고. 결정하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뭐 무대에서 퇴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서 거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정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면 누구더라도 500m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자, 앞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은 총선 직전에 나온 겁니다. 학생들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그랬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요, 비례대표 맨 끝번 저 뒤로 가